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제가 몸담고 있는 에코 크리에이트 협동 과정에서 유일하게 경영학 학위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발표하신 분들 전체로 봐도요 유일하게 아마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프로파일을 좀 보니까 게다가 또 저는 기업 경영을 좀 해봤던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남다른 그런 관점에서. 아마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에코 사회적 경제를 좀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밸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저희 이번 행사 캐치프레이즈가 에코는 연결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많은 교수님들과 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요 단어, 이 문장을 좀 뽑았습니다. 왜이 말을 했냐면 사실 에코, 생태학이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로 이제 에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영향을 줄 수는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자연 생태계가 그 자체로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기후 환경이라든가 또는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는 또 많은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에코는 큰 문제가 왜큰 문제라 얘기하지라고 의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향을 미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에코는 굉장히 우선순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에코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바꿔 말하면 이 에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을 서로 연대하고 의기투합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는 연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보시면 에코 사회적 기업도 있지만 예, 정부 섹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NGO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이 에코에 대한 에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서로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것 자체가 우린 다 동지이기 때문에 네, 동지라는 표현을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같은 동지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이 전체 과정, 우리 오늘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에코 사회적 경제가 뭘할 것인가? 자연의 법칙을 활용이란 말은 에코에서 정말 굉장히 다양한 물리학의 법칙, 화학의 법칙들이 지네들끼리 그 생태계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게 그 신비스러운 것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디자인으로 뭐 형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자연을 보존하는데 에코 사회적 경제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요. 일자리에는 플러스 일자리라는 개념은 돈도 벌수 있어요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자연의 법칙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연도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돈도 벌수 있고요,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이.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으로 오늘 제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블루 이코노미를 얘기할 때 제가 일부러 이 책을 소개를 좀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 책을 번역본이죠. 네,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번 행사의 포럼에 지정 도서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제이 책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책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요.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블루 이코노미라는 책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로마 클럽 보고서라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즉, 로마 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세상을 향해서 이 지구 인류에 대해서 뭔가 리포트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 이코노미다, 이런 맥락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 로마 클럽이 뭔지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검색하셔서, 뭐 지금도 검색하셔도 좋은데요. 이 The Club of Rome에 가시면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와 논의와 리포트를 발행하는 그런 곳이에요. 시작은 196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 이런 단체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느 재력가가 마치 얘네 르네상스의 메디치 가문처럼, 예, 그 어느 재력가가 이거 스폰서 해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이 여기에 스폰을 좀 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아무 고민 없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스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리포트를 발행한 게 바로 The Limited Growth, 성장의 한계란 책이에요. 1972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리포트인데요. 사실은 제가 블루 이코노미 얘기하면서 이 성장의 한계란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블루 이코노미라는 책을 또 소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의 포인트는요, 그로스, 성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발행 연도를 보시면 1972년도입니다. 이때는요, 없어서 못 팔았던 시절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의 고도, 그러니까 산업화가 굉장히 고속도로로 막 치닫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다들 우리의 지금의 기업의 발전, 문명의 발전은 영원하리라. 와, 예전에 비해서 가난에 찌들었던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지고 물질이 풍요롭게 되는 그런 시대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거죠.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많이 약간 묻히는가 싶었는데 이 저자들이 오기가 생겼나 봐요. 2004년도에 저희가 30년 동안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1972년도에 했던 그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한 게 바로 오른쪽 책입니다. 예, 부제도 30년 업데이트예요. 예, 리미트 그로스 30년 업데이트. 대단한 책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 아셔야 할, 우리가 에코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게 또 어떤 식의 또 반향을 일으켰냐면요, 이거는 2014년도 연도를 보시면 2014년도 찍혀 있죠. 예, 2014년도에 호주의 어느 한 멜버른 대학교에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다시 해봤어요. 자, 1972년도에 책이 나왔고요, 2004년도에 30년 업데이트 책이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연구기관이 정말 네 말이 맞니라고 한 거예요. 정말 당신들 말이 맞아? 우리 지구가 정말 이 붕괴되는 게 맞아?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리포트인데요. 여기는 그 세 가지 형태, 각각의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점들은,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연도에서도 시작할 때 약하게 색깔이 칠해진 것은 1972년도에 이 저자들이 밝힌 내용들이고요. 그때까지 데이터죠. 그러니까 1972년도에 발행했으니까 대략 1960년대 말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랍니다라는 트렌드 추세를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추세가 바로 이 점점점들이에요. 점점점점점. 예, 점선으로 이어진 것들이 그런 추세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 굵은색의 표시들이 있죠, 그죠? 색깔 좀 굵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멜번 대학의 연구원들이 한 작업이에요. 예, 2014년도에 썼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략 2012년도까지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프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얘기해 보니까 당신네들이 1972년도에 예견했던 추세선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네요 라고 밝힌 겁니다.
이 굵은 선들이, 이 굵은 선들이 실제 그렇게 가고 있군요. 아, 이 환경이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인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가중치를 계산해 보니까 아, 이렇게 추세가 가고 있군요. 결국 지구의 성장이, 인류의 문명의 성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다시 컨펌한, 재확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커요. 여기서 관심이 사실은 그럼 언제 꺾이냐? 뭐, 언제 꺾어지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꺾어진다는 거죠. 언젠가 꺾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 꺾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꺾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시적으로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태도가 좀 다양하게 나뉩니다. 하나는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그래, 뭐 어쩌겠어. 굉장히 비관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요. 근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오케이, 그렇게 간다 치자. 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입니다. 예.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에 관심 없잖아요. 그죠? 예.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그런 식의, 그 지구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타진하는 책 중에 정말 걸작인 건데요. 왜 걸작이냐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도 있으면서 경제 성장도 할수 있으면서 매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로 증명해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업에서, 이 나라에서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에바라는 기업은 일본 기업인데요. 한 100년 된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캐치프레이즈 보면 앞으로의 100년을 염두에 두면서 뭐 비전을 설정하신 기업이죠. 여기에서 이 책에 소개된 사례는 식당 음식 쓰레기에다가 곰팡이를 섞으면 곰팡이가 이게 저는 이거 잘 몰라요. 에코 쪽이 아니어서. 그러면 폴리락트 산을 발생시킨다네요. 네, 그게 관련된 논문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든답니다. 이 바이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것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생분해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립 쓰레기를 현격하게 축소할 수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많이 생산할 것이고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이야기죠. 예. 또 다른 사례로 구더기를 양식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네, 구더기를 양식한다. 이게 구더기예요. 구더기. 네, 이 아프리카에서 도축된 그 도축장 근처에 구더기를 양식을 한다는 거예요. 구더기 양식장이 있고 그 양식장 옆에는 수로를 파가지고 물고기를 기르는데요. 자, 도축한 그 쓰레기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청소부는 구더기들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구더기야말로 정말 이 자연의 최고의 청소부거든요. 그래서 구더기가 열심히 청소할 수 있게끔 거의 망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파리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그래서 좀만 지나면 구더기가 무지무지 많아지겠죠. 깨끗이 청소화되고. 그러면 물을 뿌리면 구더기는 둥둥 뛰면서 쉽게 구더기를 이제 걸러낼 수 있겠죠. 걸러낸 구더기 가지고 뭐 할까요? 예, 먹이를 쓸수 있겠죠. 바로 옆에 있는 양식 그 물고기 밥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낙지 뭐밥 이렇게 할수 있겠고. 근데 최근에 치료를 빨리 되는 그 효능 중에 하나가 구더기에서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참 몸에 좋다면 이게 좀 수요가 확 느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구더기 안에 치료를 빨리 시키는 그런 그 효소를 뽑아내는 작업을만 한다면 이것도 대박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대요. 이 소금을 뿌리면 소금물에 들어가면
부더기가 그 효소를 토해낸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 책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흰개미, 예, 흰개미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흰개미의 집을 보면 이 흰개미가 굉장히 환풍 시설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스웨덴에 있는 학교인데요. 학교의 시설물들을 이 환풍 시설이 잘 되게 해서 학생들이 천식이라든가 이런 기관지 질환이 안 걸리게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좀 보기에는 저도 이게 쇼핑센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쇼핑센터에 안 갈 것 같긴 한데요. 왠지. 하지만 짐바브웨에 있는 쇼핑센터고요. 여기 흰개미의 건축술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환풍이 잘 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현한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실제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theory가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에 필이 꽂혀서 너무 좋아서 사업을 하신 분이 제 바로 다음에 강의하십니다. 예, 제 바로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버섯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정도로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비전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추적해 가시면 지금 계속 발전해 가지고 한 200개 정도까지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가시면 복도에 이 100개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블루 이코노미의 또 다른 얼굴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절박함이 하나 있어요. 이건 또 약간 좀 방향을 좀 달리 할 건데요. 어떤 절박함이냐면 이건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 때문에 이건 외부의 충격이잖아요. 비즈니스에 큰 충격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코를. 외부의 이터널,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이라 생각해서 관심 없었는데 이게 누군가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누군가 하겠지 해놓고 내버려 두면 큰 코 다치겠구나. 이래서 기업들이 슬슬 나서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2014년 4월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커버 스토리가 이 리질리언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 리질리언스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에코 사회적 경제를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기업들과 상대할 때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논리가 돼요. 예. 아까 블루 이코노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포인트들이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왜? 그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기업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리질리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오면 시스템의 기능, 자연 생태계나 기업의 경영이나 시스템의 기능이 쭉 가다가 외부의 충격이 오면 뚝 떨어집니다. 그죠? 예, 홍수가 왔어요. 그죠? 또 인체에 뭐 감기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충격이 오면 그 기능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복원되는 거죠. 이제 리질리언스, 컴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상태로. 그러면 이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외부의 충격이 온다. 오케이, 그것은 인정.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진다. 기업 경영의 또 매니지먼트의 기능들이, 펑션이 떨어진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슈는 두 가지죠. 어차피 기능이 떨어질 텐데 이왕이면 덜 떨어지게 하자, 이거요. 두 번째, 복원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빨리 복원해야 좋지 않겠어요, 그죠? 이 두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솔루션은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원가가 커집니다. 홍수가 터졌어요. 뭐 재난의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그 유통 비용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공장에 휩쓸려 나갔어요. 그러면 재고의 여러 가지 비용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가가 올라가요. 원가가 올라가지 않게끔 원가에 대한 이야기, 매출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안 사요. 예, 뭔가 불안해서 안 사니까 매출이 떨어집니다. 예, 이 매출이 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복원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이슈가 여러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이 전체적인 솔루션의 두 가지 그 해결책은 다양성과 잉여성에 있어요. 예, 이거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다양해야 어떤 외부의 충격이 올 때 쉽게 극복할 수 있겠죠. 잉여성이라는 것은 하나가 뭔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개미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떠밀려 가도 개미가 많으면 남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걔네들이 이제 살아남겠죠. 잉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다양성과 잉여성은 자본주의와 상극입니다. 여기가 딜레마가 있어요. 다양성은 efficiency와 상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이잖아요. 네, 그걸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안 가는 거예요, 자꾸만. 잉여성은 뭡니까? 이건 코스트 세이빙, 원가 절감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다양성과 잉여성은 같이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당신인 거죠. 같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달리 보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에서. 왜냐? 단기적으로는 예,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성을 키워요. 그 다음에 뭐 잉여성을 키워야 하면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외부의 충격을 덜 받고 빨리 복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마트 사례를 볼까요? 월마트 아시겠지만 예, 여기서 어떤 이슈를 갖고 있냐면 유통망을 갖고 있잖아요. 비가 와요, 천둥이 쳐요, 뭐 이러면 뭐 도로가 유실돼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난리 안 나게끔 2020년까지 모든 매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현재 오퍼레이션 수준에서 6배 이상 예컨대 자가 동력을 한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소싱하는 것은 멀리서 하지 않고 근처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같이 연합해서 물 없이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어요. 네. 이 봉 펄프로 만들잖아요, 그죠? 네. 이 펄프 값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펄프를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혁신을 일으켰죠. 예. 킴벌리 클락에서는 이 봉이 없는 휴지마리를 개발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기업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그린피스, 유니벨랩. 오른쪽에 있는 더 커스터머 굿즈 포럼이라는 곳은 말하자면 소비자 단체예요. 기업들 똑바로 해라고 큰 소리 치는 단체죠. 그런데 같이 일하고 있어요. 코카콜라하고 펩시하고 경쟁사 아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같이 협력하고 있어요. 이 파트너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했을까요? 냉매 없는 냉장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말 되나요? 예. 이것은 우리 공통의 문제다 이거죠. 예. 그래서 competitive cooperation, 경쟁적 협력 이런 이슈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어요. 제가 좀 부연 설명으로 우리가 그런 걸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더 큰 문제가 지금 지구 온난화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자원이 고갈되면서 조금씩 우리가 지금 큰일 난다. 좀 있으면 냉장고가 안 팔릴 거야. 그러면 우리 콜라 못 팔잖아. 이런 거죠. 예. 그거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이제 우리는 이슈를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좀 한다면 에코는 연결이다라는 얘기에서는
사실 연결되는 것을 쭉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시각, 전체를 보는 훈련, 이 시스템 전체를 보는 훈련, 시스템 thinking, 시스템 사고를 계속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 루프 파란색을 한번 보십시오. 네. 녹색 연료가 한창 뜰 때가 있었습니다. 녹색 연료가 대한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산업용 옥수수 수요가 커져요. 그러면 옥수수에 의한 바이오 연료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대기의 질이 좋아져요. 예, 그 석탄 연료보다 훨씬 대기의 질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와, 거 봐라, 녹색 연료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생기죠. 산업용 옥수수만 키웠다 보니까 식용 옥수수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요. 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입니다. 산업용 옥수수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식용 옥수수 재배 면적은 줄어듭니다. 다시 마이너스 올라가요. 식용 옥수수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요. 식용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피해보겠습니까? 개발도상국들이 피해봐요. 그걸 주식으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위기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녹색 연료에 대한 국제사회 불만과 염려가 커져서 지금은 UN에서도 이 산업용 옥수수로 연료를 만드는 것을, 바이오 연료 만드는 것을 이제는 사용 안 하라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UN이 나서서 하세요 하세요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친환경 생분해성 비누에 대한 수요가 한창 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자유가 많이 요구가 돼요. 그러면 야자유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분해성 비누 생산량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친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커집니다. 아, 내가 이 비누를 사용하면서 친환경이 되는 거야 라는 소비자들은 더 만족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이런 뭔가 강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면서 야자수 면적은 줄어들겠죠? 예, 줄어듭니다. 야자수 면적이 줄어드니까 오랑우탕의 서식지도 줄어들어요. 같은 방향으로 오랑우탕의 생존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반대 방향으로 염려와 제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 생분해성 비누에 대한 수요가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가지고 압력을 해서 이제 말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좀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에코는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굉장히 다양하겠고요. 또 에코를 가지고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파생된 또 다른 영향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에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우리 블루 이코노미와 그 다음에 리질리언스 매니지먼트까지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사고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